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제 소사이티 안에 있는 나무들 그런 거나 아니면 뭐 건물에 같은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 인도 잎은 엄청 넓어요. 엄청 넓죠, 지금. 엄청 넓죠? 네, 다른 나무. 네, 이게 인도의 나뭇잎 중에서 하나예요. 엄청 나뭇잎이 넓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나뭇잎은 좀 뿌옇죠. 죄송해요. 네, 이제 제가 인도에 우리 소사이티 안에 다 건물이 이렇진 않지만 우리 소사이티는 좀 좋아가지고 이런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건물이냐면요. 예쁘죠? 우리 집창 밖에서 볼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인도에는 완성되지 않은 것들이 엄청 많아요. 만약에 이런 집들도 있어요. 여기 이런 집들일까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여기 이런 네모난 집도 있어요. 하고 여기에 엄청 지금 건물 형태는 만들어지고 지금 여기 유리로 채울 거예요, 아마도. 여기가 다안 완성됐죠? 이거 하나 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건물 짓는데. 건물은 다안 지어졌는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요. 건물 이렇게 맨 밑층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창문들이 다안 만들어졌죠. 근데 여기에 밑에 층에서 사람들이 살아요. 다안 완성된 건물에서 살아요. 몇몇 사람들은 신기하죠? 한국은 다 완성되어 있는데. 하고 이거는 아까 전에 보여줬던 걸 세로로 찍은 거예요. 뭔가 되게 일부러 이렇게 지은, 이렇게 보니까 일부러 지은 것 같은데, 원래는 아니랍니다. 이건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에요. 한국은 다 완성되어 있는데 거의 완성되지 않은 집은 볼 수가 없죠. 다음번에는 제가 아주 심한 환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뭔가 징그럽잖아요. 이렇게 이쪽 부분만 보니까 되게 징그러운데. 네, 이 사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중입니다. 네, 삭제를 했습니다. 네, 여기 이것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찍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이것도 징그러워.
근데 너기 되게 예쁘다, 이 풍경은. 근데 이게 되게 이걸 그냥 슉 보면 엄청 예쁜데, 와, 이 배경 예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면 너기 창문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연수가 생각하는 친구들에서 연수예요. 연수도 이 채널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끝이요. 네? 네, 어떤 채널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네. 햇빛 때문에 잎사귀가 이렇게 자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잎사귀가 엄청 넓죠. 모든 잎사귀가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잎사귀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런 걸 심은 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 여러 가지 인도에 대한 걸 알려주었는데요. 제 소사이티 아니지만요. 다음번에는 나가서도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사진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안녕!